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의 황윤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귀엽게 인사를 해봤는데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의미 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처음 올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사실은 전 국민의 유튜버화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사이버대학에서 사이버대학 교수가 유튜브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시선을 평소 따갑게 받아서, 네,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금 뭐 다소 썰렁하지만 제 연구실 방입니다. 뭐, 전 별로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설렁합니다. 뭐 예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송을 뭘로 할까 이렇게 좀 둘러보다가 저쪽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서재 쪽에서 되게 눈에 띄는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짜잔,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쇼핑몰 창업 루트라는 책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18년도 4월에 출간한 저의 신간입니다. 그래도 지금 19년도지만 7월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1년 정도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께가 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는 한 400피가 넘습니다. 이걸 쓰느냐고 2017년도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학과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이 책을 정리한다는 게 저한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노력을 했고, 책이 출간이 됐고, 벌써 이게 1세가 끝나고 2세에 들어가서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책을 꼭 설명해 드린다기보다도 이 쇼핑몰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저를 대변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002년도에 나 인터넷에 가게 차렸어라고 하는 영진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나 인터넷에 가게 차렸어라는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나가 바로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쇼핑몰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한 쇼핑몰을 망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작게나마 한 10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해왔고 어느 한 2009년도에 학교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한 10년 차 보직을 맡으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 책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17년 전이라서 참 젊었구나.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늙은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아무튼 한 17년 된 여러분들의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10만 부 정도가 팔렸을 거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출판사에서들은 판매 부수는 한 5만 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 있게 한 주제가 되는 거죠. 쇼핑몰이라는 거 매체 자체가 계속 지금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요즘은 또 SNS 바람을 타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실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뭐 네이버 안에서 뭐 페북 안에서 뭐 여러 채널에서 다 이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여러 컨텐츠들이 여러분들께 인기리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파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해당되는 상품을 어떻게 꾸며내느냐, 기획적인 요소, 그러니까 컨텐츠를 얼마나 새롭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지 본질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을 넣은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요즘은 트렌드가 또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내돈 가지고 창업한다기보다는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는 더 다양하게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벌써 이제 아시지만 청년 창업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고 창업 쪽으로요. 그다음에 어떤 지원 사업을 도전하면 좋을지 약간의 가이드 정보까지도 담은 책입니다.
사실은 쇼핑몰 창업 자체로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반이 돼야 되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매 채널을 만들 땐 빠질 수 없는 것이 쇼핑몰이겠죠.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의 채널과 마케팅은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이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서점에 가시면 이제 1년 됐으니까 사실 뭐 매대 안에는 없을 것 같고 어디 안쪽에 꽂혀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얼굴로 보시니까 저자를 제가 이런 그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도 저로서는 또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이제 주기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창업 관련된 좋은 정보라든지 또 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학교 홈페이지나 저희 학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계기가 저로서도 참 떨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